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긴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이렇게 최고 14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며 약간 덥겠는데요. 창원과 진주 30도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구름만 간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쁜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해서 마음 놓고 가을 공기 즐기셔도 좋겠네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꽤 선선합니다. 함안 15도, 양산은 18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거창 14도, 진주는 16도로 평년보다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28도, 사천은 30도로 어제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렇게 비 소식은 없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